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1개월 동차로 합격하게 된 대학생 갓 졸업한 27살 박준재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일단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 합격 발표하는 날에 그 군대에서 동원 훈련을 끝나고 오는 버스 안에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명단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쳐다봐가지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청 좋았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우연하게 보험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보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사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같이 보험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로부터 손해사정사 직업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되었고 이 손해사정사 직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무조건 채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보험사를 나온 뒤에도 따로 개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게 크게 다가와서 손해사정사 직업을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뭐 손금사나 그런 카페들의 합격 수기를 보니까 인스티비의 강사님들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스티비가 되게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저도 인스티비를 믿고 따라간다면은 충분히 1년 안에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바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제가 의학은 김윤아 교수님을 들었는데, 김윤아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의학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의학을 가르치는데 되게 특화되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보험과 관련된 보험의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이번에 상해 파트에서 무혈성 괴사, 또 구획증후군과 같이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바로 시험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와서 정말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문제를 바로 풀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해서 교수님께서 문제풀이 시즌 중에 의학 관련된 요약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총 6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본서를 한 180페이지 분량으로 조금 압축시켜 놔서 시험에 바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만 속속 거기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시험 전까지 그런 요약집을 통해서 의학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보험은 윤구목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윤구목 교수님의 장점은 모든 부분을 정확히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험 때 이번 시험에는 특히 상해 보험과 그리고 질병보험에서 각각 한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되었는데 원래 표준약관 그리고 장애 지급률 그리고 실손보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험 도중에 조금 버릴 수 있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파트들도 중요한 부분을 윤구목 교수님께서 계속 짚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였더니 시험장에서 정말 모르는 문제 없이 다 말끔하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강준 교수님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시즌 중에 내어주시는 문제의 퀄리티가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엄청 좋다는 것입니다. 김강준 교수님은 약수력 문제보다 사례형 문제에 더욱 치중하여 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도중에 계속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집어주시는데 특히 이번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다양하게 파놓으면서 학생들을 되게 괴롭혔습니다. 저는 김관중 교수님이 이때 계속 강조하셨던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었고 시험에서 다행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께서
동차 합격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예 합격생들을 위해서 지금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시즌마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듣고 제가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그리고 저만의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박세훈 교수님입니다. 박세훈 교수님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컴팩트한 기본서가 되겠는데요. 기본서의 페이지가 약 1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180페이지 안에 방대한 분량의 자동차 보험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까지 기본서를 회독하고 그리고 박세훈 교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사례형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과실상계와 타인성과 관련되어 약 45점의 약수령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박세훈 교수님의 기본서를 보고 떨지 않고 막힘없이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따로 기억나는 모먼트라면은 제가 윤구목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윤구목 교수님이 따로 네이버 밴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셔서 모르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여쭤보면 바로바로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특히 제가 시험 하루 전날에 상해 흉터 관련 여러 가지 상해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했는데 그 윤구목 교수님이 정말 시험 하루 전날에 바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부분이 그 다음날에 시험장에서 진짜 나와가지고 남들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풀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9월 초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9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까지는 2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말부터 4월까지 약 1차 시험 때까지는 계속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2차 시험 전날까지 계속 2차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중요한 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2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1차 시험을 준비하지 못해서 1차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1차 시험만 준비하다 보면은 2차 시험을 계속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1차 시험이 끝난 뒤에 2차 시험을 볼때 힘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였고요. 2월 달에는 1차 시험 3시간, 2차 시험 7시간,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1차 시험 6시간, 2차 시험 4시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분배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보통 한 9시간부터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고요. 나머지 달에는 거의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1차의 과목은 총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 과목 모두 윤종길 교수님과 김관중 교수님의 기본이론 강의를 3번 정도 듣고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윤종길 교수님의 판례특강을 들으면서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식으로 대비를 하였고요. 손해사정이론과 보험업법은 저 혼자 강의를 들은 다음에 기본서를 회독한 뒤에 다시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이론 중 보험회계와 재보험 파트들은 다소 난해할 수 있고 또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조금 풀수 없는 없다 생각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 관련되어서는 김관중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더해서 윤구 교수님이 총정리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부분은 보험어법인데요. 이 보험어법은 따로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어법 시험은 어떤 특정 문자를 주고 그 문자 중에 있는 글자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해당 문자의 진위를 판정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 이해보다는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광준 교수님께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라는 어떤 문장 외에도 저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조건 앞글자를 따서 외웠고, 그 결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문제를 풀수 있었고, 85점이라는 나름 고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의학인데요. 의학은 일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주제를 중심으로 상해와 질병을 따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상해와 질병의 각각 주제들을 어떤 발생 기전, 증상, 그리고 합병증으로 따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따로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나눈 것들을 저 혼자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따로따로 외우면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 보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보면서, 계속 보면서 외우고 체득화 시켰습니다. 재산보험은 일단 표준약관과 장해지급률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중에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노후실손보험,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보험 부분, 그 다음에 간병보험 부분, 그리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중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모두 버리고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 재산보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금제입니다. 책임금제는 일단 약수령 문제와 사례형 문제 두 가지가 출제되는데요. 저는 사례형 문제에 더욱 힘을 실어서 공부하고, 약수령 문제는 모의고사 시즌, 그리고 문제풀이 시즌 중에 교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부분들만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무엇보다도 기본서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0페이지 되는 분량의 박세훈 교수님의 기본서를 완벽하게 통암기,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자고 생각하고 계속 회독하고 계속 써보았고, 시험 전날까지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고 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도중에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업을 병행하는 도중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학년 2학기를 졸업하고 졸업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졸업식에 가지 않고도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하였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도움되었던 자료는, 먼저 의학은 김유나 교수님께서 모의고사 시즌, 그리고 문제풀이 시즌 중에 내어주시는 빨간색 약술집이 있었는데, 그 약술집, 그리고 요약집을 계속 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3보험은 윤구목 교수님께서 기본 강의 이후에 심화 강의 시간에 따로 230문제 되는 약술집을 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그 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책임근제는 김강준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문제풀이 시즌에 나눠주시는 문제들을 되게 소중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약술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김태윤 교수님의 약술집을 따로 더 사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약술을 위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무엇보다도 박세훈 교수님의 기본서를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약 40번 정도 그 정도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술형 시험을 위해서는 글씨도 중요하고, 또다 따로 문단을 나눠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목차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그책 앞에 있는 목차를 넘기고 공부하는 것인데요. 저는 목차를 가장 먼저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차를 외운 다음에 목차에 있는 여러 가지 문단의 키워드들을 외우고 그것들만 계속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약술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쓰고 목차 안에 들어갈 키워드를 작성하고 그 키워드를 위주로 문장을 작성하시면 약술 문제를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각하는 것은 체력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다른 시험들과 다르게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슬럼프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슬럼프가 따라왔을 때 체력이 없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와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슬럼프를 조금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험 준비를 할 때,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과 같이 조금 공부하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험 한달 전부터 조그만한 이어플러그를 계속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안에 제가 1차 시험을 들어가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조금 선풍기 소리, 그리고 사람들 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문제지 넘기는 소리, 그리고 연필 소리 등이 되게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적의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플러그를 꽂는 것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달 전부터 계속 이어플러그를 귀에 꽂아가면서 공부를 하였고 계속 잘 때도 이어플러그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안에서 확실하게 이어플러그를 꽂고 공부하니까 그리고 꽂고 문제를 푸니까 정말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높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손해사정사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글씨를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글씨를 쓰다가 너무 힘들면은 컴퓨터 타자를 치면서 타자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손해사정사 시험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이제 저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시험 합격 전까지는 외롭고 간절하던 수험 준비생이었는데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은 저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준비할 때 힘들 때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서 손해사정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인스티비 강사님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